10월 8일 목요일 마감 체크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의 뭐 핵심 포인트는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의 실적이죠. 뭐 10조 이상 나오리라는 것은 뭐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실제 결과가 12조였기 때문에 네. 뭐 이건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는 높았다라는 것은 뭐 10%만 넘어도 서프라이즈인데 20%라는 건 엄청난 그런 실적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그럼 픽아웃을 봐야 되느냐 서프라이즈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주요 업체들의 실적이 올라가면서 분명히 12개월 선행 EPS가 개선되고 있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나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의 밸류가 싸냐 비싸냐를 판단할 수 있겠고 또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실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12조의 실적이 뭐 매분기 이어질 순 없죠. 그렇죠. 특히 이번에 나타난 어떤 화이의 당김 효과가 4분기엔 사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얼마나 유지해 줄 수 있을지 이번에 늘어난 그 일정 부분의 긍정적 효과를 제거하고 났을 때 과연 얼마나 이걸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종목으로 좀 확산되는지 여부가 또 중요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실적을 기대했는데 실적이 기대만큼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책 이벤트가 있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뭐 주초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실제 실적은 첫 번째 타자가 아주 잘 끊어줬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 자 그러면 실적주로 관심이 갔으면 그동안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보면서 힘껏 달려왔던 뭐 풍력주를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이 장기로 봤을 때 좋습니다. 물론 저는 이 그림을 100% 믿지 않는데 왜냐하면 2008년도에 처음 태양광 뜰 때도 이와 비슷한 그림 보면서 뭐 2015년 정도만 되면 다 될 것처럼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사기극이 뭐 지금에 와서 바뀌었을까 싶어서 이게 뭐 이대로 되진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럽에서도 법으로 강제해놨고 미국도 바이든이 된다면 일정 부분은 추진을 하겠죠. 다만 이 속도로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트렌드가 있으나 그것이 실적 이전에 시장의 중심을 차지했다면 실적이 중심이 되면 이런 것들은 한 발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이든이 뭐 확정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판을 뒤집으면 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모멘텀주에 대한 관심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 자, 그동안 실적주로 계속 언급드렸던 것이 뭐 자동차, 경기 민감 대형주 뭐 이렇게 얼버무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종목군들이 움직인 지 꽤 됐잖아요. 그렇죠.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포스코도 이제 움직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서 아마 그러면 12개월 포워딩 EPS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더 올라가는데 이들 종목이 만약에 도와준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뭐 철화정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정유는 빼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종목군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장의 BBIG, 소위 성장주 계열보단 성장주가 아니지만 회복하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는 것은 이미 꽤 됐고요. 이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오늘 수급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자 이런 흐름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전부터 굉장히 기대감이 좀 컸죠.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많은 포커스가 삼성전자에 좀 맞춰졌었는데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실적을 발표할 종목들의 전반적인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테마와 함께 급등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항상 2주간 일정 정도를 우리가 앞당겨서 좀 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을 꼽으라면 이거죠. 예. 트럼프가 과연 15일까지 복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복귀를 못한다면 뒤로 좀 미루느냐 이런 것들 여부에 따라서 뭐 증시에 약간의 변동성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쯤 등판할 것이냐 정말 스트롱맨으로서 이 앞전에 다 나왔다 그러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 15일 일정을 미루지 않고 뭐 TV로라도 출연해서 뭐 토론을 진행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등판 여부와 또 발언에 따라서 오늘 제가 아침에 개장체크 제목을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폰 12가 공개되면서 소위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하반기 그 기대 IT 이 그 섹터는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폰 12 부품주들이 미리 움직였는데 미리 움직인 종목군들에 더 강하게 모멘텀을 줄 만큼의 긍정적 효과와 긍정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가 이제 관건이죠. 네. 정말로 뭐 혁신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부품주를 자극할지 여부를 한번 다음 주에는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이 열리는데요. 과연 이 날짜, 약속했던 날짜에 열릴 수 있을지 그것부터가 굉장히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폰 12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만큼 발표된 이후에는 또 움직임이 어떻게 전환이 될 것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의 핵심 포인트는 이번 주에는 어쨌든 정치적 변수에 우리 시장은 아니었지만 미국 시장은 나름 민감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우리 시장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받으면서 오히려 그걸 흡수해 나가는 그렇죠. 모습을 이번 주에 보였는데 네네. 다음 주에는 과연 어떨 것인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략은 윗방향이고 저점 매수라는 것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종목 대상 종목도 BBIG가 아니고 경기 민감 대형주 중에서 실적 좋은 걸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렸는데 그 기본 전략을 이어가는 가운데 그럼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고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관건이죠. 그 비중 조절의 핵심 변수가 정치적 변수에 민감하다면 계속 조정시 매수 관점. 만약에 정치적 변수 같은 걸 무시하고 움직인다면 그때는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화학 철강을 포함해서 소위 이제 순환매 계열로 갈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 전반적으로 확산될 것인가가 관건이죠. 네. 미국 시장도 항공업종 지원에 성공하게 된다면 항공업종의 뭐 추가적인 반등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에도 그렇게 좀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군들로의 순환매가 실적과 수급을 기반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가장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의 흐름을 좀 그대로 좀 연결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변수가 시장에 얼마나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화학 그리고 철강까지 최근에 시장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까지 쭉 매기가 이어질 것인지 여부가 다음 주에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